MX5? 그래서 샀습니다. 먼저 박스 디자인을 살펴보죠. 지금 박스를 보면은 이게 좀 찌그러져 있고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를 제가 국내에서 산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구입해 가지고 왔는데 이 상태로 배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네, 상당한 모진 환경을 뚫고서 한국까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50g 정도의 용량이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MX4가 20g, 이거를 5년 넘게 썼으니까 50g이면은 10년이 넘게? 오, 10년 후면은 제가 25살까지 쓸 수 있는 거네요. 아무튼 그리핀 Z9 서머를 생각만 해도 진짜 우와 주사위 크다. 사이즈 차이를 보면 이야, 이게 10년 동안 국밥같이 든든하게 지켜준 서머리구나. 아직 짜보진 않았는데 겉에 모양을 보면 치약. 아무튼 디자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쪽에 용량을 표시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리고 아틱 서머에서 마음에 드는 건 앞에 있는 이 마개. 마개가 그냥 뺐다 끼우는 게 아니라 스크류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빼서 사용을 하고 다시 눌러서 스크류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용을 해보죠. 테스트 후에 사용할 거는 1700K 에브가 CLC360 스냉 쿨러에 달아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옆판 열고 윗판도 다 열고서 원래 발라져 있던 써멀 그리스를 닦아주고 CPU 위에 있던 써멀 그리스도 닦아주고요. 자, 이제 여기에 저랑 5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같이 해왔던 MX4, 이제는 길어야 두 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인데 이 테스트로 파랄라에 보내주기로 하죠. MX4가 그릴 마지막으로 X자 이렇게 발라주고 한 번 더 쓸 수 있겠는데? 이 녀석 아직 바랄라에 갈 때가 아니구나. 쿨러를 최대한 수평이 맞게 고정하려 이렇게 세워서 자, 파워 온! 바이오스 초기화된 상태에서 세팅에 들어가서 CPU 쿨러 튜닝이 워터쿨러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전력 제한 해제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하드웨어 모니터에 들어가서 라디에이터에 달려있는 팬만, 이렇게 라디팬 3개만 최대로 돌려준 상태에서 저장하고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윈도우 부팅을 하고 프라임 95 스몰 런. 현재 시간은 2시 10분. 현재 실내 온도는 25.3도. 15분 지나서 현재 시간 2시 25분. 실내 온도는 25.4도로 아까 전과 큰 차이 없고, 네, 잘 돌아가고 있고, 결과를 보면 프라임 스몰 AVX까지 다 켠 상태에서 지금 돌려보니까 CPU 최대 온도가 76도에서 열평형이 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5분 전부터 이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고 76도로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MX4는 CPU 최대 온도 76도 확인. 그렇다면 종료. MX5를 발라줄 차례. 미국에서 한국까지 건너온 MX5. 열어서 설마 오자마자 유불리 현상 같은 건 없겠지. 자, 뒤에가 오, 좋아. 젖지 않고 유불리 현상 없이 이것이 저와 또 10년 동안 함께할 국밥 선물. 느낌은 뭐 그렇게 뭐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MX4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비빈 다음에 티슈 뒷면을 확인해도 오, 뒷면이 젖지 않아요. 유불리 현상은 현재는 없고요. 여기에도 X자로 발라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50g짜리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가지고 좀 짜기가.
나오는 느낌은 MX4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 서머로 충분할 것 같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 10도만 떨어졌으면 그건 너무 오반가? 한 2도에서 3도만 떨어져도 서멀구리스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좋아. 바이오스 세팅은 MX4와 동일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프라임을 실행해서 스몰 AVX 다 켜고 런! 현재 시간 2시 41분. 지금 실내 온도는 아까 전과 다르지 않게 뭐 별 차이 없네요. 25.4도. 방금 15분이 지나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방 온도는 똑같이 25.4도, 아까 전과 동일하게 별 차이 없고 환경은 뭐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고, 온도를 보면 얼마나 떨어졌냐, 한 10도 떨어졌냐. MX4는 76도였는데 MX5는 75도? 1도? 단 하나? 아니지, 이것은 오버클럭의 세계. 이미 올라가 있을 만큼 올라간 서멀구리스의 성능. 단 하나! 1도긴 하지만 최상급 1등과 2등의 싸움에서 1도란 큰 차이겠죠? 아무튼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 이제까지 새벽에 제가 갑자기 잠이 안 와서 사놓은 MX4와 MX5 온도 테스트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물론 MX5가 1도가 더 낮게 나와서 육안상으로는 더 좋게 보일 수가 있지만, MX4는 지금 저와 함께 5년이 넘게 사용했으니까 그 사용한 기간만큼 조금씩 줄어든 서멀의 성능을 감안했을 때는 둘이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제 눈으로 1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벤치로는 알 수가 없는 게, 이 녀석은 과연 사용하면서 유불리 현상이 MX4처럼 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혹시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단기간의 성능 비교는 뭐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서멀구리스가 유지력이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단기간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고요. 사람은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본 대로 행동을 하듯 MX4가 이제까지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그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MX5도 유지력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제 바랄라로 거의 가게 된 MX4, 이 녀석은 보내주기로 하고, 방금 전 벤치에서 무려 1도나 떨어졌던 MX5를 이제부터는 사용하기로 하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MX4 때도 그랬지만 가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성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왕관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모두 처리할 테니." 무슨 짓이냐 아들아?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아버지. 이 왕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 이 세계의 근간을 흔들어.